평범해 보이는 방.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놀랍게도 이 방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특별한 어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물생활 극장, 방 안에서 괴물들을 키우는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슬기로운 물생활 TV에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어항이 나왔었습니다. 매번 놀라웠고 조회수도 좋았습니다. 이번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고등학생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물생활 TV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분위기 한번 바꿔서 가볼게요. 바로 이 녀석들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정말 살벌하게 생겼죠. 그 크기에 놀라고 마리수에 한 번 더 놀라는 것 같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일단 피딩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사료를 뿌렸는데요. 역시 대형어는 피딩하는 맛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웬만한 먹방 못지않은 명장면입니다. 배가 고팠는지 정말로 잘 먹네요. 이쯤 되면 이 어항의 크기와 그리고 어떤 물고기가 얼마만큼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어항 속의 물고기 하나씩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녀석은 오스카입니다. 저희 슬기로운 물생활 TV에도 몇 번 출연했던 녀석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다트니오입니다. 해수어같이 화려하게 생겼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쿠바 가아입니다. 가아 중에서도 색깔이 좀 진한 녀석 같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노멀 트로피컬 가아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다른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은 화이트 펄레이라는 녀석입니다. 역시나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이 녀석은 블랙 다이아몬드 가오리입니다. 이 녀석 역시 저희 영상에 몇 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정말 반한 녀석인데요. 레오파드 캐피시입니다.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메기 같기도 하고요. 앞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곳은 오늘 주인공의 방입니다. 방에서 이렇게 물생활하는 게 습하지 않을까 좀 궁금하시죠? 환기도 많이 하시고 뚜껑도 있어서 그리 습하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저희 카톡방에서 닉네임 준으로 활동하시는데요. 굉장히 숨은 고수예요. 아주 알찬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준님의 사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 구독자 준입니다. 물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2년 전에 홈플러스에 있던 수족관 코너에서 엔젤이라는 어종에 빠져서 기르다가 다양한 어종을 기르고 싶어서 용돈으로 삼자 광폭을 구매하여 오스카, 폴립테루스 등등의 여러 어종을 기르다가 대형어가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 대형어로 쭉 하다가 결국 육자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개체들 상태 확인하고 매일 10%에서 20%씩 부분 환수를 해서 수질 관리에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적절한 여과력 및 수질 관리를 하면 소형어든 대형어든 병이 거의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생활의 재미는 내 개체가 밥을 잘 먹을 때랑 주인 손을 물려고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오리와 가아피시에 빠져서 열심히 개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로 2m, 폭 1m 정도 되는 어항에 가오리 브리딩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폴립테루스라는 어종에 빠져있다가 가오리를 보고 나서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쭉 가오리를 키우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강아지, 고양이만 사람과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물고기도 오래 기르다 보면 사람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태기가 오신다면 슬기로운 물생활 TV를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물생활 TV에 여러분들의 물생활 모습 많이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물생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전하는 바람직한 물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뽀! 지금 보시는 것도 준님의 어항인데요. 오늘의 사연자 준님의 영상 어떠셨나요? 너무 멋지고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사연 읽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사연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 번하세요. 물뽀!